총선 후보들의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충북에서 가장 많은 5명의 각축을 벌이고 있는 청주 청원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통합시 출범으로 농촌과 도심이 혼재되고 오창과 율량지구의 개발축을 갖게 된 청주 청원 선거구. 세 번째 맞대결에 나선 새누리당 오성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오 후보는 수도권 전철과 청주공항에 직접 연결을, 변 후보는 미호천 항공수상 레저 복합공원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용선 문제는 저는 다시 이걸 재논의를 해야만 이 오창과 북청주 그리고 우리 청주가 수도권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의 개선, 이 분야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특히 가족이라는 개념과 아이라는 개념에 좀 더 충실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국민의당 신원관 후보는 수도권 전철 광역화, 민중연합당 김도경 후보는 초정약수를 연계한 의료타운 조성, 무소속 곤태 후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오창 내수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초정에 세종대왕 의료타운을 건설을 하면 공공의료기관,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치가 되고, 통합 청주시가 된 청원구를 육아,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고 농업을 발전시켜서 도농균형 명품 도시로 확 바꾸겠습니다. 가장 많은 후보들이 몰려 충북 최대의 격전지로 떠오른 청주 청원 선거구. 가장 인구가 많은 오창배 민심을 누가 많이 얻느냐, 달라진 선거구 표심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